예, 이번 시간에는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게 되면요, 해당되는 자료는 결산 및 재무제표에 있는 손익계산서에, 손익계산서는 결산 및 재무제표에 있는데요, 그 손익계산서가 비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비교식은 정기와 단기 것 동시에 보이도록 작성하는 겁니다. 그 정기분에 자료로 표시되는데 사용합니다. 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하면서 프로그램 학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 다지기 문제입니다. 다음은 영진 상사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이다. 해당 메뉴 입력하시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일정 기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좌측에 회사 이름 있고 우측에 통화단위가 있죠. 지금 보이고 있는 손익계산서는 보고식입니다. 보고식. 자, 다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네요. 이 문제 손익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잘 나온다고 그랬죠? 재무상태표만 계정 과목만 써서 나온다고 그랬고, 예. 프로그램에다는 계정 과목만 쳐서 넣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입력을 시작하는 겁니다. 계정 과목 쳐서 넣거든요. 여기서부터 계정 과목, 계정 과목, 이렇게 계정 과목 쳐서 계속 넣을 겁니다. 시험 문제는 정기분 재무상태표하고 똑같이 미리 다 입력을 해놓고요. 우리 지금 다 입력할 거지만 미리 다 입력을 해놓고 틀린 걸 고치라고 그래요. 틀린 거 고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류 고치거나 또는 입력이 안된거 추가로 넣는 거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리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예, 기말 상품 재고액 여기다 별표 한번 해주십시오. 예, 여기다가. 예.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단은 계정 과목만 쳐서 넣는 거예요. 계정 과목만. 첫 번째 계정 과목 상품 매출인데요. 상품이라고 친 다음에 상품 매출을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1억 2천 100만 원 줄 건데 121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정 과목 상품 매출 원가거든요. 예, 상품이라고 써서 상품 매출 원가를 클릭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수기 즉 사람의 손으로 기록해서 작성할 때는요. 지금 풀고 있는 문제처럼 그 자리에 그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서 그 자리에 숫자를 쭉써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 원가 금액 하나만 쓰면 안 되고요. 그 상품 매출 원가가 나온 그 근거, 기초 상품 재고액, 단기 상품 매입액, 기말 상품 재고액을 수기로 했을 때는 직접 써서 넣거든요. 이게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메뉴에 나와요, 그래. 이런 식으로. 예. 상품했고 상품 매출 원가 고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상품 재고액란에다가 500을 넣게 되고요. 단기 상품 매입액에 8,520만 원을 넣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 부분은 마우스 클릭이 안 되고요. 예, 수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2천만 원인데 들어와 있죠. 예. 자, 이 금액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금액 책에다가 예, 별 표시하시고 별 표시했죠? 예. 안 했다면 지금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이거 이 금액은 혹시 잘못됐다 정기분 손익계산서 고치세요. 그럼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고치냐면 여기서 못 고칩니다. 예. 정기분 어디가 되냐면 재무상태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우리가 상품이라고 그래서 2천만 원 넣어놨거든요. 그 상품이 이 상품과 똑같은 거예요. 기말에 팔고 남은 거니까. 재무상태표는 기말 현재 남아있는 잔액을 넣은 것이므로 이 기말상품 재고액이 바로
재무상태표의 상품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끌고 왔어요. 프로그램은 다른 데서 넣는 게 똑같은 경우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두번 입력하지 않게 도와줘요. 이게 좋은 점인데, 때에 따라서는 어디거나 직접 넣는 게더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게 불편하다 그러시기도 하는데, 프로그램이 이렇게 연결해 주는 기능이 줄어든다면 프로그램을 사는 의도가 좀 모호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이 금액을 고치거나 하고 싶다 그러면 정기분 재무상태표 거기 가셔가지고요,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여러분이 잘못됐다 그러면 수정하는 거예요. 입력이 안돼 있다 그러면 거기서 또 입력하는 거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 정기분 손익계산서 입력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말아놓으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금액 2천만 원 확인하고 확인 누르면 돼요. 그러면 계산돼서 7,020만 원 나왔는데요. 이 계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기초 상품 재고액하고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하고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서 나온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표현 학습했을 때 영업이익까지 계산하는 방법을 외워두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정 과목 판매비와 관리비 넣을 차례죠. 자, 급여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급여 치시고 1230.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두 글자씩 쳐서 넣어봅니다.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 판매비와 관리비는 이제 계정 과목이 많아서 지금 다 입력해 놓고 내가 혹시 정확하게 넣었는지 틀렸는지 좀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 일일이 하나씩 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오른쪽에 토탈 되어 있는 거 보면 돼요. 2021만 5천원 이렇게 틀린 걸 고쳐라 그럴 때도 이게 도움이 됩니다. 오른쪽에 토탈 되어 있는 거. 지금 보시면 계정값 뭐쭉 쳐서 넣으면 자기가 알아서 손익계산서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영업의 수익 계정과목, 영업의 비용 계정과목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 기부금까지 넣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등, 이거 계정 과목 이름인데 0이라고 되어 있죠? 0은 입력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당기순이익이 보입니다. 당기순이익으로 검토를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미리 자료를 넣어놓고 틀린 걸 고치거나 누락된 것을 추가로 입력하십시오라고 나옵니다. 그럴 때 틀린 부분에 가장 어려운 거는 상품 매출원가의 기말 상품 재고액입니다.
상품 매출 원가의 금액을 한번 눌러보세요. 예. 이 기말 상품 최고액. 이거 2,000만 원 고치고 싶다. 그럼 어디서 고친다고요?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자산 쪽에 상품 이 부분, 예. 이 부분에서 고치는 거예요. 만약에 손익계산서, 정기분 손익계산서 틀린 걸 고쳐라 나왔는데 기말 상품 재고액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정기분 재무상태표 와서 자산 쪽에 맨 밑에 핑크에다가 상품하고 금액 쳐서 넣어야 됩니다. 그 나머지 틀린 거는 이렇게 고치시면 되겠고요. 예. 이것도 누락된 게 있다. 그럼 밑에 핑크 하나 넣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조회 누르면, 이렇게 조회를 한번 눌러보면 숫자순으로 정렬돼요. 지금 시험 문제에 나온 그 판매비와 관리비 있죠? 그 부분이 숫자순으로 정렬되면서 우리가 분명히 순서도 넣었는데 얘가 정렬을 이렇게 하면 또는 껐다 켜면 이렇게 정렬돼서 나오거든요. 이 순서가 이렇게 바뀔 수는 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그 계정들은 순서가 없거든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이 순서는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만든 거예요. 예, 따라서 출제자가 낼 때 그 판매비와 관리비를 임의적으로 쭉 써줄 수 있어요. 예. 쭉 써준 거. 예, 틀린 걸 고쳐라 그러면 고칠 때 다 입력을 해놓고 고치는 건데 이거 찾을 때 힘들어요. 이 순서대로 안 맞게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급여 1230 보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밑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123만 3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확인해 가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본 걸 또 볼 수도 있으니까 문제 푸실 때는 이렇게 체크 하나씩 한번 이렇게 확인한 거는 시험지에 가져간 필기도 그렇게 체크해 가면서 두 번 다시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계란이 있기 때문에요. 이 계를 보면서 혹시 어느 부분이 틀린지를 빨리 이렇게 알아내는 거 캐치하는 것도 좋죠. 시험 문제는 다 입력해놓고 틀리게 되거나 누락된 것을 이렇게 수정하는 방식으로 내기 때문에 원래는 다 넣어야 되지만 거기에 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한 이 정기분 손익계산서는 결산 시에 비교식 손익계산서 만들 때 정기분 부분을 표시하는데 사용합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는 여러 곳에 사용하지만 정기분 손익계산서는 결산 및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의 정기 부분 만드는 데만 사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 시험 문제 틀린 거 고치는 식으로 나온다는 거,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